이거죠, 스톱맵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예요. 한번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가 프로젝트 펑션 하나 있고, 다음에 리졸트 셀렉트라고 해서 펑션도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펑션을 아규먼트로 받고 리턴은 스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설명은 in observable에 맵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밸류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애매한데 같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거 just a map with interval 돼 있죠. 스택 브릿지 같이 한번 벌리면서 할 텐데, 자, 첫 번째 소스는 1초 간격이고, 다음에 delayed interval은 0.01초, 1000분의 10초, 10ms만큼 딜레이 했다가 take 4, 4개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멀지를 했습니다. 멀지는 뭘 하느냐니까 delayed interval하고 of true 이 두 개를 멀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1000분의 10초 뒤에 1000분의 10초 뒤에 0, 1, 2, 3, 4 이렇게 네 개의 밸류를 이미트하고 이제 complete 마치게 되겠죠. 그렇죠? 다 네 개의 물방울을 똑똑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의 물방울, true라고 하는 하나의 물방울을 딱 던지고 끝나는 스트림입니다. 두 개의 스트림이에요, 지금 현재. 두 개의 스트림을 합치고 있는데, 그런데 얘는 true라고 하는 값을 던졌습니다. 즉시 실행되고, 얘는 10ms 뒤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10ms 뒤에 0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1초 뒤에 1 나오고, 1초 뒤에 뭐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이거 just map에다 맵을 했습니다. 맵을 해서 요것들을 받았어.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 둘 중 이게 스트림 두 개 합친 거잖아요. 합친 스트림 중에서 첫 번째 값은 true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true 들어갈 겁니다. 그죠? 다음에 source interval 해서 여기다 source interval 뭐예요? 요 녀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source interval 어디 갔나요? 예,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는 거죠. 요 결과면은 이렇게 0, 1, 3, 4가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게 관건이죠. 그죠? 자, 제일 먼저 딱 날라온 거 두 개 합쳐서 true가 딱 날라오고, 그 true에 대해서 true가 날라오겠죠. true가 날라온 데 대해서 이렇게 요걸 받아서 요 다섯 개를 내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delayed interval true 멀지에서 파이프가 없다. 파이프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면 true가 먼저 나오죠. true 나오고 0, 1, 2, 3, 4까지는 안 나오나요? 아, 4개만 받는군요. 그죠? delayed interval이 4개만 지금 쪄서 나오고 take 4개니까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true 나오고 0, 1, 2, 3 나오죠. 이 true에 대해서 다섯 개가 또 스트림 되고, 0에 대해서 다섯 개가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림을 볼까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해가 됐다 그러면 다행이고, 바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생각을 해야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화가로 원래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값은 뭐죠? true가 나옵니다. true 나오고,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14 정도? 제일 먼저 true 나오고, 그런 다음에 0.01초에 뒤에 0이 나오고, 그리고 0.01초 뒤에 또 1이 나오고, 0.01초 뒤에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요렇게 끝이에요. 그죠? 요게 끝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네 개만 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 true에 대해서 스트림이 inner stream 있죠? inner stream이 조금 빼놓을까요? inner stream이 지금 뭐죠? delayed interval 이게 inner stream. 그죠? 뭐 지금 inner stream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어.
이거저 스톰맵에서 소스 인터벌 여기에 인어 스트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 아웃어 스트림 형식이 됐네요. 여기에 아웃어 스트림 밖에 있는 스트림이고 여기 안에 있는 스트림 스트림의 스트림 그죠? 스트림의 스트림 제가 마우스 클릭하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 스트림의 스트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니까 여기 true가 나왔을 때 inner stream에서 또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아니구나 0부터 해야 되겠구나 0부터 0, 1, 2, 3, 4, 5 5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도 또 나오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요 식이 돼서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 또 얘도 맞춰서 시작할 거고 얘도 맞춰서 여기쯤 시작할 거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스트림에 스트림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나? 일단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자 문제는 뭐냐니까 이그저스트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그저스트 방식이니까 얘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얘가 오는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미 여기서 스트림이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컴플리션 여기 내가 컴플리션 되죠. 요 컴플리션 되는 시점까지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간격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놨겠구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얘가 시작해서 이 끝날 때까지 얘는 무시되니까 얘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시작을 못하니까 글자를 내가 희미하게 해버릴게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얘가 또 나왔죠. 이벤트 이게 스트림이고 얘는 스트림의 스트림이에요. 메타 스트림입니다. 그죠? 그래. 얘가 나왔을 때 또 보니까 아직까지 얘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시작을 못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다음에 얘가 지금 3에 와있을 때 얘는 이게 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true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 간격이 사실 좀 차이는 좀 있긴 하겠습니다. 있긴 하겠는데 일단 무시하죠. 개념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나왔는데도 얘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얘도 시작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딜레이 돼요. 얘가 나왔을 때도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얘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거죠. 여기가 되지 않는 만약에 이게 딜레이가 이게 아니고 만약에 1010ms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10ms 하면 다시 올릴게. 간격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두 번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얘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첫 번째 거 얘고 두 번째 거 나왔잖아요. 두 번째 거 나온 거 스프레드 시트에 보면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조금씩 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조금씩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밀려서 얘가 끝났을 때 얘는 시작을 못했어요. 두 개가 시간이 걸렸으니까. 근데 얘가 끝났을 때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얘가 만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도 나오게 하거나 전부 다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개가 다 나오게 하려면 볼까요? 다 네 개가 다 나오게 하는 방법. 이거 쓸 그냥 그냥 만 정도 줘버리죠. 그러면은 다 나오게 됩니다. 0, 1, 2, 3, 4, 3, 4. 그 알고리즘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나왔네요? 그렇죠. 10초를 줬으니까 10초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5초만 줘도 될 텐데. 다 끝났죠? 5초를 더 기다리면 나옵니다.
1, 2, 5초 나왔나? 나왔죠.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또 5초를 지나서 또 넣게 됩니다. 5초 기다리면은 또 나오죠. 이 알고리즘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5초가 지났는데 안 나오고 있네. 테이크 4개. 왜 안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 답을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